가게를 딱 갔는데 여기 앉아 있는 여자가 그 핸드폰을 산 다음에 거기다 그 필름 붙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너무 꼼꼼하게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, 필름을. 근데 그 당시 저와 제 멤버들의 생각은 필름을 붙이는 건 좀 굳이 기스 날 수도 있지. 뭘 필름을 붙여? 약간 굉장히 유치해요, 제가 봐도. 네. 네, 근데 아마 투컷이었을 거예요. 아, 뭘 투컷이야? 아, 나였어? 아, 그냥 깔끔하게 네. 말씀드릴게요. 그래요. 저는... 제가 액정 열심히 붙이고 있었어요. 네. 공짜로 줬으니까.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아, 요새 누가 그런 걸 붙여요? 오빠일 때요. 어머. 구려요. 촌스럽게 누가 그런 걸 붙여요? 엄청 부는 거예요. 아니, 제가 전 처음인데 저기서가 아니고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바로 옆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저는 솔직히 누군지도 안 봤어요. 아, 안 보고?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다 빼려고 이걸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액정에다가? 예, 거기서 또 투컷은 제가 뭘 말하면 꼭 하는 거예요. 아, 투컷이 아 그러게? 그거 왜 붙여? 아 구려 막 이런 거 있냐? 혼자 있었어요? 이런 다음에 동생이랑 근데 그냥 나가더라고요.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분이 영화배우 강혜정 씨라고. 그래서 제가 너? 어떡해. 심지어 저 팬인데 막 어떡해. 특한 우리 완전 싼티 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떡해. 이게 봉변 당한 거거든요. 그게 봉변이죠. 왜냐면 네. 저도 그때 날고에서 저 더 날았었어요. 저 연예인 목적이 동막골에 막 그때 당시 막 700만 이렇게 때려주고 있었을 때였거든요. 네. 근데 아무리 세수 안 하고 검정 옷 입고 나갔다고 해도 네. 나는 난데 막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있다가 야 나가자 해서 나갔어요. 네. 저 나가자마자 아 뭐네 저 새끼는 이렇게 아 뭐네 저 새끼는 이렇게 아니 그랬더니 아니, 조금 순화시켜서 아니 그래서 네.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? 아 뭐야 저놈들은 이랬더니 네. 동생이 네. 언니 타블로야 타블로 야 그 사람 되게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되게 이상하다 이랬죠. 운명적으로 그리고 나갔어요. 네. 동생한테 그랬어요. 나 왠지 저 사람 한 번 더 볼 것 같다고.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관계를 더 볼 거라는 생각은 한 번이 아니네요. 평생을, 평생을 보게 된 거죠. 인연이 있으셨네요. 저는 사실 이제 만나고 얼마 있지 않아 내가 아마도 이 여자랑 결혼하게 되겠구나. 아하. 그런 느낌이 와요? 네, 왔어요. 저는 사실 딱 이 사람이다 싶진 않았어요, 처음에.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. 저희가 엄청 그랬구나. 방금 네, 그랬구나. 너무 많은 걸 알아가요 지금. 네. 아니 근데 저희가 좀 연애할 당시에 큰 산을 넘은 계기가 있었어요. 엄청 싸웠었어요. 근데 둘 다 불같은 성격이니까 싸우고 둘 다 너무 화가 나갖고 반대편으로 열다 뛰어간 거예요. 정확히 비 오는 날에 네. 반대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요. 우리가 둘 다 극적이어가지고 네. 전 심지어 맨발로 뛰고 있었어요. 이유는 모르겠어요. 저는 뛰다가 정신 차리니까 중앙선이었고 둘 다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으아 하면서 뛰었는데 빗속에서 네 맨발로 그랬어요. 예, 예. 그리고 얼마 정도를 예. 안 보셨어요? 그것까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보다가 연락이 왔어요.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. 그래서 나갔죠. 나가서 너 오늘 말 잘못하면 끝이다 이 생각이 나왔죠. 예. 아. 나왔는데 아 그런 생각이었구나. 뭔지 아시잖아요. 어떤 마음인지 형 말 잘해봐 오늘 말 잘못하면 넌 끝이 오늘 이러고 갔는데 미안하다고요? 아니 그냥 미안해도 아니에요. 내가 아니 오빠가 나한테 이걸 잘못했잖아 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100% 내 입장에서 생각한 얘기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난 평생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요? 그때였어. 그때였어. 언제인 줄 알았어요? 저는 뭐 첫눈에 반한 줄 알았어요.